시켜서. 맞아요. 이상한 모순이지만 그것은 떠도는 섬광과 같은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 시어터 단장 정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낭만 시어터 단장 정효정입니다. 네, 저희 낭만 시어터는 2016년 8월에 창단이 되었고요. 그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뮤지컬 극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영화를 제작하고 뮤지컬을 만들고 이렇게 카페에서 음악 낭독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서울시 청년예술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지역구 투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5개구 지역구에 안에 있는 카페 공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예술은 고정된 그런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공간에서든 낭만이 흐르는 예술을 하자라는 모토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낭만을 추구하시나요? 이해정 배우님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낭만을 저희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 낭만을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일단 제가 2016년 12월에 개인적으로 이제 기영도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사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의 텍스트를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음악 낭독극을 카페에서 영등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살롱 문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 유럽 19세기, 18세기 이때 살롱 문화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이런 작은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뭐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자기들끼리 이제 맥주나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담소를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을 하고 낭독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작은 카페라는 공간에서 그걸 시작으로 저희가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서울시 청년예술단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25개구 투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아니 의도는 했지만 정말 될 줄은 몰랐고요. 조금 고생이긴 하죠. 이거 25개구 지역을 돈다는 게. 근데 지금 반 이상을 했고 거의 이제 4개 남았어요. 21개 돌았고요. 4개구 남아서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려운 점 글쎄요. 저희가 관객분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 내용이 어려워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중들에게 이 전체적인 음악극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레퍼토리 중에서는 아무래도 2탄이 그 스탕달의 연애론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라라랜드 OST를 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랑 맞춰서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20, 30대들이 좋아하는 게 그 화두가 연애잖아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드라마를 또 좀 많이 넣었었어요. 연기도 하고 뭐 약간 드라마 꽁트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죠. 뮤지컬로도 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작품도 좀 살려서 뮤지컬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 영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음악 영화 작업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영화제에 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인 공연을 제작하는 작업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꿈이 뮤지컬 영화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은 비를 타고 싱잉 인 더 레인 뭐 이런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고 메리 포핀스, 뭐 쉘브르의 우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미엘 차제 감독이 그 위플래시랑 그리고 라라랜드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서 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9월 9일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에 보스토크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연희 거리축제 오프닝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날짜는 9월 9일 토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아마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4시나 오후 3시, 4시, 5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밀밀이라는 영화 아시죠? 진가신 감독님의 작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음악 낭독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찾아와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낭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낭만. 저 죄송한데 솔직히 왜 말을 안 해요?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한 번만 더 소리는 내주셔야죠. 자, 하나, 둘, 셋, 낭만.